아유, 오늘은 엄청 신나는 날입니다. 아, 손님께서 이 스피커를 올려보내 주셨는데요. 이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보는 것, 특히 스피커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위탁 판매를 요청하신 스피커입니다. 클립쇼 유명한 헤르시 3. 상태는 괜찮습니다. 제가 예전에 헤르시 1은 오랫동안 들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헤르시 1이랑 헤르시 3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그때 소리를 까먹었습니다. 자, 한번 또 들어봐야 되겠죠? 자, 뭐가 좋을까? 에바 캐시티부터. I see trees that are green. 어이, 시원하게 잘 나네요. Red roses too. 네 먹어. watch them bloom. 자, 음악은 한 곡으로 들으셔서 스피커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you 첫 곡은 when 잘 나는데 I 장르를 바꿔가면서 들어봐야지. to myself. What a 클립시들 많이 쓰고 계시죠? 사라지다 인티원이랑 매칭 좋습니다. 괜찮네요. 딱 나오는 소리가. 이 스피커는 감성적인 스피커는 절대로 아닙니다. 조용하게 뭐 보컬 한두 곡 감성적으로 들으실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포기하십시오. 비트 있는 걸좀 들어볼게요. 합성은 아주 잘 나네요. 합은. 여기까지는 어떤 스피커든 잘 납니다. 자,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정보량이 많아졌을 때. 여기서부터.
옛날 올드팝. 호불호가 딱 갈리게 생긴 스피커입니다. 꽤 많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우퍼가 JBL 우퍼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무튼 헤르시 3가 와서 또 오랜만에 한번 재미있는 동영상 한번 들려드려봤습니다. 문제로 이름 걸어볼까요? 네. 아 헤르시예요? 한번 해보죠 뭐. 아 그렇죠. 예. 네네네 명절 때 우리 마루치님이 심심해서 헤르시에다 오퍼를 네 좋습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유튜브 유저님들을 위한 재미있는 테스트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